이제는 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모든 큐티를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큐티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그리고 리더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이나 또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모델을 한번 보면서 오늘 하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디벨롭 시키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 목사님에게 주셨고 또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 그리고 교재로 큐티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들 한번 가져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시게 되어지면 오늘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고 연구도 하지만 낙제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묵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있어도 묵상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있어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참 안 되어 있습니다. 묵상 과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못하는 것입니다. 큐티에서는 묵상이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위험합니다. 동시에 말씀만 읽어도 위험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굉장히 현학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가 접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적용 없는 큐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당신의 성격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인간관계에 적용하십시오. 내 삶의 목표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적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기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묵상했던 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또 나누고 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윤정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 약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다고요? 묵상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플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뒤집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140에서 142페이지를 바라보면 오늘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주셨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40페이지에 가면 오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큐티 방법이 나옵니다.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성경으로만 오늘 퀘이어 타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이 큐티의 삶의 모습, 큐티 라이프를 보면서 하 목사님이 크게 챌린지를 받았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자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겠나. 하 목사님이 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큐티하는 사람 가운데 제게 가장 많은 자격을 주었던 분은 두란노 서원에서 19년 동안 성경 강의 설교를 가르쳤던 바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큐티 가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십니다. 언젠가 뉴욕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의 설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한 호텔에서 같이 묵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피곤하면 큐티를 잘 못합니다. 그날도 빡빡한 일정으로 몹시 피곤한 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큐티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 목사님이 왜 늦게 내려오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큐티를 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부인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 없이 예수님 말씀 다음으로 잘 듣습니다. 하지만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부인이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큐티를 30년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니스 레인의 강의 설교는 전부 큐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자기는 앞으로 지금까지 큐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100년을 설교할 자료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00년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못다 할 만큼의 자료를 이미 묵상을 통해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죠.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에스겔서를 강의하셨는데 그 에스겔서 한 책을 위하여 2년 동안 큐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한 책을 끝내는데 2년이 걸린 거죠. 지금은 레위기서를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끝날지 모른답니다. 5절씩 10절씩 깊이 하루에 30분씩 때로는 1시간씩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메모를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지 않고 묵상에서 이미 설교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의의 하나님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은 그 본문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하고 있는 큐티는 평신도들이 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20년, 30년 큐티를 해나가게 되면 그와 같은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폐역한 시대에 둘러보면 유혹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한 주일에 10번을 한다고 해도 오늘 큐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기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폐역하고 이 수많은 템테이션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질 것이죠. 오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삶이 오늘 하영정 목사님에게 충격이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큐티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목회를 끌고 가고 우리의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으로 큐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평신도들은 생명의 삶이나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143페이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삶 상단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찬송과 가사가 소개되어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건 찬양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면 잠도 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잡념도 없애고 우리의 마음도 큐티에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기도를 하고 성경 본문을 한 세 번 정도 읽습니다. 그냥 조용히 읽어도 좋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전체의 배경을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경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점에서 큐티는 성경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노트나 생명의 삶 여백에 그날 들은 것, 깨닫고 느낀 점을 직접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나 오늘 큐티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이 본문을 큐티하고 내일은 저 본문을 큐티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오늘 큐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지만 큐티의 하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짧고 잘 설명해 놓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40페이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려고 하면 수신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불안관이 있고 그럴듯한 장치가 있다고 해도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판단, 경험, 가치관 등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공중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려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묵상이 되어지고 오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오늘 열매로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머무른 그 삶이 오늘 내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책을 한번 구입해 보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하트를 우리도 한번 받고 또 이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